안녕하세요. 해외 반응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리얼 소식 TV의 벙찌 깡지입니다. 일본 야오재팬에 한국 여자 배구 대표의 외모를 언급한 트위터에서 한일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선수들을 언급한 일본 작가 타쿠타 나오키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사 내용과 함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타쿠타 나오키가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해 남긴 트위터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31일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1차 리그 한일전을 언급하면서 트위터에 일본과 한국의 여자배구를 보는데 한국인 모두 얼굴 레벨이 높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아마 전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하면 불길이 치솟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풀세트 끝에 일본을 승리한 한국 여자 선수들의 외모를 언급한 그의 트위터에는 한국어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어로는 하쿠다의 트위터에 동조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그런 헛소리로 독자를 실망시키지 말라 등의 쓴소리도 보였다. 자민당 관계자는 인종차별에 대해 민감한 시대에 왜 이런 트위터를 했는가? 하쿠다 씨는 두뇌회전이 빠르고 훌륭한 작품도 남기고 있지만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해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차별적인 발언으로 해석될만 하다며 지적했다. 스포츠지 기자는 본인이 차별할 생각이 없어도 상대방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그런 발언이나 문구는 차별 행위입니다. 타쿠다 씨가 어떤 의도로 언급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읽어도 외모에 대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의 트위터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이는 일본인들이 많았다. 한국 선수들은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그는 상대의 심정을 고려하는 상상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라고 언급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타쿠타 나오키는 한국의 성형 기술이 발달했다는 이유로 한국 여자 배구 선수들이 전원 성형 수술을 받았냐는 듯한 암시글을 남긴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트위터에서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타쿠타의 글에 사이보그다, 동의한다, 얼굴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얼굴에 공 맞으면 위험하겠다 등 얼척없는 댓글을 남기면서 조롱했습니다. 반면 해당 기사가 올라온 야오재팬에서는 타쿠타 나오키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는데요. 마치 한국은 싫어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인종차별적 언급을 질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겠습니다. 생각하는 건 뭐 개인의 자유지만 그걸 일부러 문자로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좋은 어른이 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도 못하는 게 한심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에 대해 한국 측에 생각하는 것은 많다. 성형에 관한 가치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악의적이고 꺼리는 멘트는 그저 불쾌할 뿐이다. 무슨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국 선수단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항의도 아니다. 단지 선수의 외모에 대해 야유할 만한 말을 내뱉고 뭘 하고 싶은 걸까? 험담, 비아냥, 혐오감은 옛날부터 쭉 있었다. 변한 것은 숨길 수 없게 된 것. 혼자서 살짝 말하니까 뇌는 여기만의 이야기라고 인식하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 놀라운 전달력을 이해할 텐데 인간은 제대로 알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쿠타 씨, 이건 아니에요. 평소 타쿠타 씨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이건 아니야. 이래서는 당신이 싫어하는 그 나라와 같아진다고요. 왜 자기가 덤벼들려고 하지? 물리면 딱 하고 옳은 것을 반박하면 될 뿐이지 스스로 물어뜯으러 가면 이건 가제 다툼이다. 한국이 싫어도 되고 외모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도 좋고 사실 나 자신도 한국은 너무 싫고 앞으로도 좋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단, 생각한 것을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외모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건 자유롭지만 일부러 세상에 말할 일은 아니다. 차별이라기보다 희롱하는 멘트죠. 한국 여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발언. 더 이상 말하면 불길이 치솟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존재하고 일정 이상의 평가를 얻고 있는 게 불가사의.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한 비판을 불러들일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불러들이기 위한 확신범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트윗을 반복하나? 답은 간단하다. 이런 트윗과 발언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세간에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면 그는 대성공인 셈이다. 극론이지만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SNS라는 것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근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간의 말다툼이 있는 한 꽃밭과 같은 사용법은 영구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이나 중국, 좌익놈들이 너무 싫어하는 게 그 사람들과 같아지고 있어. 나는 한국에 그리 좋은 인상은 없지만 이것만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성형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올림픽 선수들을 끌어들여 소재로 삼는 것은 솔직히 어떨까 싶다. 자민당 관계자와 인종차별에 대한 민감한 시대에 그는 왜 이런 트위터를 했는가? 간단한 이유다.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저 작가 엄청 지독한 혐한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죠? 한국인 목을 베어야 한다던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글 표지에 대해 구역질 난다는 등 한국인에겐 인종차별적인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열심히 임한 선수한테 외모가 어쨌다 저쨌다 말하는 수준이 참 볼만하네요. 같은 인간으로서 진짜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